안녕하세요, 왕주입니다. 저는 오늘 건우 돌잔치 때문에 동생이 오늘 1일 카메라맨인데요. 오늘 돌잔치 때문에 이제 왔어요. 오늘 브이로그를 돌잔치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기철이랑 건우는 이따가 2시간 뒤에, 제가 아무래도 화장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좀 미리 오라 그래서 지금 미리 온 상태고요. 이따 2시간 뒤에 건우랑 기철이랑 같이 온대요. 아무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러고 있어야 덩치 너무 커 보인다. 이러고 있어서 커 보이네. 괜찮아, 임신해서 임신해서 어쩔 수 없어. 진정인데. 아, 나 지금 렌즈 안 껴가지고 이거 이뻐 보이는 거야? 내 얼굴? 응. 되게 예쁜데? 예쁘세요. 고맙습니다. 건우 바지야. 아, 티셔츠 벗을게. 너 얼굴이 왜 그래? 왜 그런 눈으로 봐, 엄마? 엄마 아니지, 건우야. 자, 다리. 슝. 튼튼하다. 트름. 근데 트름이 약간 토할 것 같은데. 건우 똥도 싸고 왔어. 이야. 오, 기저귀 딱 가서 갈아입혔는데 애가 막 힘을 주는 거야, 갈아입히자마자. 바로 똥 싸더라. 아, 엄마 얼굴 왜? 아, 엄마 얼굴이 이상해서 그렇구나. 네가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거, 엄마 얼굴이. 와, 건우 멋있다. 그래서 그런 표정을 지은 거구나, 건우야. 건우야, 엄마 맞아. 엄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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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 거기 신발 휘자, 거기 옆에 신발도. 엄마 신발을 불편해가지고. 잘 신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야, 건우. 다시. 아니야. 어이, 뭐야, 건우야, 일어나. 모자 다시 좀 볼게. 건우야, 이렇게 해봐. 불편해, 그치? 어색해, 건우가. 아니야, 건우야. 6호 먹어, 6호. 가져도 내가 좀 가지고 와서 다시 해볼게요. 불편해도 이리 오너라. 이리 어, 이쁜데. 이쁜데. 모자 쓰면 이쁜데. 우선 냅두자. 이따 사진 찍을 때만. 신발도. 신발이야. 사진 찍을 때만. 여보. 어어. 여기 우리 집 여기다. 나 건우야. 건우 뭐지? 신발 계속 벗어. 건우야, 미끄러 지금 바닥 신고 걸어. 한번 이렇게 걸어보자. 잡고. 손에 할라. 여기 야가처럼. 건우야 할라. 걸어. 어. 아, 신발. 신발 잡고 벗겨. 너무. 잘하면 돈 주세요. 뻥이야. 헐.
어, 머리 있지? 아. 여기. 감사드려요. 이동할게요. 싱글 벗겨도 됩니다. 고마워요. 진짜. 화장실 오빠. 바이바이바이. 오른손 됐다. 보자 보자 보자. 어, 와. 완전 잘 나왔어 사진. 이동할게요. 우준님. 우준님. 그치. 가라. 감사합니다.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엄마 박수. 아기 바라보고. 한 번 더. 뀨. 한 번 더. 뀨. 엄마 아빠 입술이 애기 볼에다 꼭 입술 내미지 말고 뽀빠를 신용마 좋아요 됐어요 그대로 야 진짜 희주랑 희한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꼭 두 분이서 찍으시죠 그렇죠 이렇게만 그렇죠 네, 이 이모도 없으면은 이모가 이 영상도 잘 찍어놓네 자 끝이야 이거 먹어봐 아 얘도 아빠 닮아가지고 안 먹으면 예민한가 봐. 아 힘들어. 와 덥고. 누가 너랑 동갑이야? 난 뭐 없어. 다 어려워. 나랑 동갑이는 있어? 우와. 목소리 많이 써가지고 크다 커 우와 다 예쁘다 반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아유 됐어 내 손가락인데 두꺼워가지고 어 맞네 반대 봐 맞다 장 맞다 27년! 나 장난 아니야, 27년! 야, 이거 박빙!
자, 지금부터 돌잡이 하이라이트. 자, 돌잡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잡이. 우리 엄마와 함께 돌잡이 용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로 마이크입니다, 여러분. 연예인, 가수, 엔터테이너라고. 자, 여러분. 오, 이번에 여러분 이거 먼저. 그렇죠, 청진기죠, 청진기. 먼저. 아, 그렇죠. 판사복용 법주인이라고 망치라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판사복입니다. 법주인이라고 소리 바뀌어요. 또 이어서 이번에는 연필입니다. 연필. 공부 열심히 해서 학자, 교수, 선생님 되라고 소리 바뀌어요. 연필 한번 같이 잡아볼래요? 엄마 원래 공부를 좀 하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좋았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실입니다. 실. 가장 중요한 건강이죠. 오래오래 건강하고. 건우가 어떤 거 잡았으면 좋겠어요? 연필이요. 연필이요? 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야, 여러분이 아빠 보셨나요? 아빠가 계속 돈을 보다가 연필이요. 아빠 이미지 메이킹을. 좋았어요. 저희 엄마는요? 연필이요. 엄마 연필이에요. 어, 엄마는 얼굴에 욕심이 있으시죠? 좋습니다. 엄마 이제 들어주시고요. 건우 어떤 거 잡으세요?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우야 라고 하면 자바라 한번 외쳐주세요.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건우야. 자바라. 오, 건우. 오, 건우. 오, 오, 오. 어, 엄마 왜 움직이세요, 엄마? 엄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 청진기? 엄마 아니야. 아빠 막 흔들고 있어. 건우한테 자유를 주세요. 오, 연필, 연필? 아빠 좋아하고 있어, 지금. 오, 오, 저 화면, 오! 오! 어, 근데 연필 좋아하는데, 엄마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돈 잡을 때까지 해야 되나요? 아, 좋습니다. 우리 건우 이렇게 연필 잡았는데, 앞으로 정말 훌륭한 학자, 교수, 선생님 돼서 돈도 많이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큰 효도하도록.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가족분 나오셔서 건우 좀 안고 자리로 가주세요. 그렇죠. 건우 안 와도 안 울죠? 오늘 학생분들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 있을 거예요. 자, 그 마음 우리 아빠가 대표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찾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전부 기억해서 좋은 날, 슬픈 날 저희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말씀 잘해주셨는데 거울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계처럼 외운 거 좋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돌잔치 주인공이 누구죠? 건우죠, 건우. 자, 그런데 두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건우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여러분들 초대할 때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자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보는 시간 한번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야,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평생 평생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가자. 사랑해. 저 남자답게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사랑해. 아, 네, 박수. 제가 엄마한테 포옹하면서 포옹. 제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뽀뽀까지 한번 가볼게요. 뽀뽀 박수. 아유, 좋아요. 건우야. 자, 우리 엄마 한번 차려. 우리 환경 여러분께 감사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MC한 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네. 뭐 하는 거야?